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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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왜 후남 씨한테는 안 보냅니까? 벌써 보냈어요. 제일 먼저 딸이요. 어쩐지. 오늘 뭐 다른 스케줄 없는 모양이에요?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? 스케줄 알면서 물어요? 팜플렛 발송을 맡기기엔 너무 고급 인력이라 하는 소리죠. 고급 인력이요? 미연 씨 친구로 하는 일인데요. 친구요? 친구로 지내자면서요. 네, 여보세요? 어머, 후남이구나. 너도 양반댕이 다 틀렸다. 너 누구랑 내 말하고 있었는데? 친구. 친구 누구? 나도 아는 친구? 정기 씨. 후남이나 요새 전화도 통 안 하더라. 신혼 삼게 먹느라 나 잊어버린 거지? 아니야 미연아, 그렇지 않아. 알았어. 근데 일요일인데 어떻게 전화를 다 했니? 신랑은 어쩌고? 신랑? 잠들었어. 나 안 자니까 좋은 나 없을 때 봐요. 무슨 소리야? 석호 씨 옆에 있는 거네. 흉만 쓰면 큰일 날 뻔했어. 자는 줄 알았던 게 아니야. 그림 같네. 부럽다. 전화한 거 보니까 팜플렛이 들어간 모양이구나. 내 전시회에 물론 올 거지? 아 그럼. 저 석호 씨도 간댔어 미연아. 그럼 저 정기 씨한테 안부 전해줄래? 후남이가 안부 전해달래요. 저 나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와 계셔서. 후남아, 난 뭐 시간이 있는 줄 아니? 얼마나 바쁜데 그래? 치, 옆에 있는 신랑하고나 잘 놀아라. 어떻게 하고 마는 성씨 중에 두 사람 다 한시냐? 준이 오빤 나중에 작은 한소방이라고 부리겠더라. 글쎄, 앞일을 누가 아냐. 말 그렇게 하지 말어.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말이 씨가 된댔어 뭐. 꼭 인사를 드려야겠니? 무슨 남자가 이래? 다른 남자도 같았어 봐. 자기가 먼저 서둘렀을 거야. 우리 형부도 그랬는데?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? 누가 당장 결혼하지? 인사를 해두고 나면 집에도 들락이고 좀 좋겠냐 이거야. 생각해봐라. 너희 아버님도 너희 오빠도 난 다 초면이 아니질 않냐. 아버지한테는 밥 먹다 도둑갱이처럼 몰려나질 않았나. 오빤 또 현아 네가 미장원에서 잔 날 응? 나하고 같이 잔 줄 알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지. 그림이 한 번도 좋질 않았으니. 모르는 소리. 그게 다 인연이 되려고 그런 거라고. 갖다 붙이긴 잘한다만. 부탁이 있는데. 뭐? 내일? 아마 내일이 될 거야. 우리 아버지 만날 때 그때만 준이 오빠 옷차림 좀 단정해줄래? 내일만. 내 옷차림이 어때서? 난 준이 오빠 멋있어. 그치만 어른들 눈엔 좀 그럴 수가 있잖아. 내일만. 다른 날은 그대로 하고 난 준이 오빠 스카프맨 모습이 얼마나 좋다고. 아니 그럼 이 스카프도 매지 말라? 아 목이 허전해서 어쩌라고 그러니? 내일 한 번만.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만. 알았지? 아씨, 서둘 일이 아닌데. 나 노처녀로 늙혀죽이려고 작정했어?